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임은동에 살고 있는 이영숙입니다. 저는 와보시옹과 함께하는 라디오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와보시옹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기획과 제작 공부를 하면서 저도 와보시옹 마을 방송에 참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성북 마을 방송 와보시옹 뉴스의 주민 앵커로 출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많이 공감가는 말인데요.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아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에 걱정을 더하는데요.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오픈된 어린이집이 없는지 찾게 되죠.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어 와보시옹에 다녀왔습니다. 교수 단지 내 위치한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침부터 시끌벅적한데요. 오전 9시 30분 친구들과 누룽지 선생님, 장미 선생님이 둥글게 앉아 북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아이들과의 정육나들이 자연 속에서 한나절 놀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데요. 도토리 주워다 껍질을 까는 아이들, 적는 계곡 물속을 첨벙첨벙 걸어다니는 아이들, 물속에 벌러덩 누워있는 아이, 정릉의 넓은 마당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아이들, 자연 속에서 모두 신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교사의 그런 학습적인 거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두 번째로 좋은 건 아이들이 되게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같이 아이들이랑 나들이 오는 이런 길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계속 새롭고 재밌고 그 길이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나들이 말고 또 뭐가 제일 재밌나요? 마당놀이. 마당놀이. 무좀하는 것도. 무좀하는 것도 재밌어요. 연합나들이도요. 이곳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은 현재 아이 25명과 교사 7명으로 이루어진 성북 공동육아 협동조합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에 참여하여 자연 속에서의 교육과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부모님들의 재미난 별칭 사용과 아이들과의 평화 사용으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2층 방에선 친구들이 모여 동글동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 꼬지에 끼우고 있는데요. 함께 놀이하는 친구들 모두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정육으로 매일 나들이를 나가서 또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쟤네 또 놀아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놀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조금밖에 못 놀았어 해서 항상 집에 갈 때 집에 안 갈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놀면서 아이들이 못 받은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면서 배우는 거를 모토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놀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 잘 보셨나요? 건강한 먹거리와 자연스러운 일상의 나들이가 함께하는 이곳.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기억과도 닮아 있네요. 공동육아를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와보시옹의 주민 앵커 이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